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. 빵어들 안녕하세요. 자, 지난번에 타오엘 업데이트된 맵 5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, 오늘은 추가로 맵 10개를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빵빠라빵 빵. 네, 첫 번째로 아쿠아라는 맵이에요. 이거 근데 좀 어려워요. 어렵습니다. 일단 자, 이 도형 밟고 올라가서 보면은 물고기 모형의 도형이 원으로 원형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, 요거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뛰면 되는데, 문제는 네온 킬 파트가 또 이렇게 손으로 곳곳에 그어져 있어가지고 요거 피해야 돼요. 요거 피하다가 보면은 아이고 저 지금 아 지금 놓쳤어요.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반대편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. 네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물고기 밟아주고 점프, 그리고 또 점프. 이 점프 뛸 때 이 도형 모양이 애매해가지고 좀 힘들어요. 자, 이렇게 다시 와주고, 아까는 이 반대편으로 안 오고 한 바퀴 돌았었는데, 네, 다시 한번 점프. 자, 다시 점프 점프. 자, 됐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블럭 밟아주고 도착. 네, 도착했어요. 와, 이 맵은 좀 어렵네요. 이 맵은 어려워요. 어려운데 재밌다. 네, 재밌습니다. 이번에는 브릿지라는 맵이에요. 한번 가볼까요? 요것도 뭔가 좀 어려워 보여요. 어려운데 막상 한번 해보죠. 뭐 해보면 또 쉬울 수도 있으니까. 출발! 점프 해주고, 아, 요 돌아가는 요 부분이 애매한데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네, 피하는 게 어렵지 않고. 우와, 이거 봐 이거 봐. 오, 이것도 재밌다. 이야, 네온 킬 파트가 이렇게 뭐 도레이파 솔라시도 요런 느낌으로 움직이는데 재밌네요. 아, 여기까지만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요. 네, 이 코스도, 이 맵도 굉장히 짧지만 네, 재미난 맵이네요. 네, 다음은 체리라는 맵인데요. 아, 체리 색깔이네. 체리 색깔 이쁘다. 색깔은 이쁜데, 아, 링이 위에서 두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사다리도 보이고요. 한번 출발해 볼게요. 점프. 아, 요거 링이래 가지고 동그란 모양이라서 점프 뛰기가 점프 뛰기가 좀 어렵네요. 자, 또 올라 사다리 밟고 올라가 주고 두 번째 링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점프. 자, 오, 떨어질 거예요. 밟아주고. 자, 그리고 나면 자, 도착. 와, 이거 좀 어렵네요. 링이래 가지고 착지할 때, 점프 뛰고 착지할 때 좀 위험합니다. 근데 굉장히 또 재밌네요. 다음은 코드라는 맵인데요.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. 일단 출발해 볼게요. 자, 출발하고 네온 킬 파트가 곳곳에 있고요. 점프를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. 네, 그냥 뭐 길 따라서 점프만 하면 되고, 코스도 굉장히 짧아요. 네, 아주 쉽게 클리어 했고요. 다음은 스케이트 파크라는 맵인데요. 이거 진짜 재밌어요.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. 한번 자 볼까요? 자, 특별한 거 안 보이죠? 올라가서 보면은 뭐가 좀 다릅니다. 자, 컨베이어 벨트가 곳곳에 있고요. 네온 킬 파트가 또 곳곳에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쉴 수가 없어요. 쭉쭉 가야 돼요. 쭉쭉.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쭉쭉 점프, 쭉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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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 점프, 점프, 쭉 점프, 쭉 점프, 쭉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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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지금 뭐 쭉 점프만 계속 외쳤는데, 진짜 근데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쭉쭉 밀려가면서 점프 뛰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. 이거 근데 어려워요. 저도 몇 번 연습한 다음에 한 거거든요. 어렵지만 여태까지 업데이트된 맵 중에서 가장 재미난 맵인 것 같아요. 다음은 커넥팅이라는 맵인데요. 사각형. 네, 사각형. 뚫려있는 사각형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. 네, 그냥 네, 사각형 잘 밟고 가시면 됩니다. 코스도 매우 짧아서 쉽게 다들 클리어할 수 있을 거예요. 네, 이번에는 러닝 온 서클이라는 맵인데요. 요거는 뭐 킬 파트도 없어요. 그냥 길 따라 쭉쭉 가시면 되고요. 이번에 업데이트된 맵들은 이런 동그란 맵들이 참 많네요. 이런 곡선 주로와 특히 뚫려있는 도형들을 많이 이용한 네, 그런 맵들이 많이 나오네요. 네, 다음은 클로즈라는 맵이에요. 자, 블럭, 사라지는 블럭이 있고요. 중간에 네온 킬 파트가 있네요. 이 블럭이 사라지니까 얼른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. 여기서 머리 한번 부딪히면 타이밍 놓쳐가지고 죽겠네요. 자,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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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여기서 조심해서 네, 올라가 주시면 네, 통과. 블럭이 위아래로 두 개 있는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브레이커드라는 맵이에요. 자, 벽돌처럼 되어 있는 블럭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씩 밟고 가면 될 것 같고, 중간에 킬 파트가 있는데 약간 높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점프, 점프, 점프. 네온 킬 파트가 좀 높게 위치해 있거든요. 점프 뛸 때 조심하시고요. 그럼 나머지 부분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 맵인데요. 베인스라는 맵이에요. 자,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뭔가 이것도 곡선으로 쭉쭉 뭐가 이어져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뭐 네온 킬 파트도 안 보이고 위험한 코스도 없고요. 그냥 길 따라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. 코스도 길지가 않고요.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, 네, 엄청 쉬운 그런 맵이에요.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, 자, 도착했습니다. 빵빠라빵 빵빵.
네, 오늘은 타오웰 새로 나온 맵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. 총 25개의 맵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총 15개입니다. 자, 앞으로 추가되는 맵도 모아서 제가 다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재밌었고요.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빵빠라빵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 안녕.